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LA 플러튼에 이어 산호세 분원 오픈 자생 한방병원 제공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굶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굶어서 살을 빼게 되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초대사량이 원인인데요. 비만의 원인은 기초대사량 그리고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OECD 국가 중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나라 3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몸속에 염분이 많아지면 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세포의 수분 보유량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붓는다라고 말하는 부종입니다. 부종은 살을 찌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몸 안에 노폐물이 축적돼서 비습, 즉 지방과 수분이 쌓여서 그걸 담습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축적된 것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장, 폐, 신장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걸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방에서 보는 그런 비만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어떤 한 신체의 그 장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상호 기인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인해서 잘못된 것이 비만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요. 비만은 또 기초대사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사람의 몸이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에서 기초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서 75%이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하게 굶는다면 오히려 대사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일반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무분별하게 절식을 하는 걸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몸 안에 이제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방 다이어트라는 거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만이 됐는지 우리 여러 신체 기관의 체질을 검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분의 맞춤 처방을 하고 체질을 바꾸는 데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몸 균형과 체형 관리를 위해 춘화요법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재기능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율이 더 커짐으로 그만큼 신진대사율이 빠르고 먹는 양을 잘 대사활동을 통하여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그 몸 안의 밸런스 체크업과 체형 관리를 같이 통해준다면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되겠죠. 이렇게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한방 다이어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몸에 이제 얼마나 근육량이 있는지 지방량인지 확인을 위해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잘 알아본 다음에 그분에 맞게 맞춤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주된 치료는 본인의 운동요법, 행동수정, 식이요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약 또는 비만침, 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런 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부항 그 요법이 아주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지방 분해침을 맞게 되면 지방 조직 세포 내에 침을 유침을 해서 기혈을 순환 잘 되게 해서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고요.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부항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 노폐물이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를 위해서 불부항을 해서 기혈순환을 시키고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촉진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한약치료 하게 되면 다이어트라고 하면 절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한약을 드시게 되면은 그 공복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혈순환, 혈액순환이 되고 신진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겠죠. 다시 원래 본인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요요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는 이제 다이어트가 본인이 한 기간만큼 서서히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금방 또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본인이 다이어트한 만큼 서서히 늘리면서 또한 중요한 게 단백질을 잘 보충해 주셔야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정량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그 대사율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큰 BMR이 큰 몸으로 기초대사량이 큰 몸으로 하는 게 우리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가 되고 요요현상을 없애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다양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기초대사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운동은 아주 간단한 걷기 운동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네요.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